앞선코스에서 적응하려면은 우선 그린 스피드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 점을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자. 나이스. 이제 웬만하면 공을 홀에 가깝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오르막 잔디가 역결인 경우는 네. 상당히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이 점 감안해야죠. 예. 네, 그리고 뒤에 나무들이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네. 또 지금 벌써 여섯 타 이제 밀었고요. 자, 아 버디 포시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퍼팅을 네, 스윙의 템포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비도 오고 있을 때는 기회를 잡지만 네. 이렇게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방어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네 나이스. 자, 계속해서 나주 형사 김태봉 선수. 네, 네. 자 일단 잘 내리막에 약간의 슬라이스 라인 좋습니다. 남은 선수들이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경근 선수. 김경근 선수. 네. 이것과 스타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냐 아니면 좀 차분하게 방어적으로 맞추시냐. 보고 좀 과감해야 될 텐데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크의 홀컵 쪽으로. 네, 깃대도 타올로 좀 드라이해주는 네. 네. 자, 네. 자, 금당고 순천금당고 정영곤 선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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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퍼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승원 선수 두 개 오버가 됐고요. 자, 날씨가 좋겠거든요. 자, 버디 퍼시. 자 류명현 선수는 어제보다 오늘 플레이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퍼팅이었고요. 아 홀컵을 살 오르막 퍼트. 지금 이 위치에서 많은 선수들이 버디 시도했는데요. 네. 아마 스스로도 아 이런 날씨에도 내가 집중해서 이런 스코어를 낼 수도 있구나. 네. 또 이런 날씨에서 플레이를 한번 하고 나면 자 버디 찬스. 아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그렇죠. 플레이가 나온다는 플레이. 것도 오 좋습니다. 오! 네 내리막에 슬라이스 라인. 아 네 정말 완벽한 퍼트를 보여줬죠. 최종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순천고 A팀의 홍성낮 선수가 1위 그리고 동성고 A팀의 정정훈 순천금당고의 정영호 선수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단체전 최종 성적입니다. 순천 공고 A팀이 1위, 동성고 A팀이 2위, 그리고 뒷심을 발휘한 순천 금당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개인전 3위는 순천 금당고등학교 정영곤 선수, 2위는 동성고등학교 A팀 정정훈 선수, 그리고 영광의 1위는 순천 공업고등학교 A팀의 홍성낙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단체전 3위는 순천 금당고등학교입니다. 선수들은 순천 금당고등학교입니다.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 고른 성적을 거뒀습니다. 2위는 동성고등학교 A팀, 그리고 2023 최고의 골프 명문 1위는 순천 공업고등학교 A팀이 차지했습니다. 값진 모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